신호 대기 중 쉬 이게 아닙니다. 어떤 얘기입니까? 와, 정말 황당한 사건 벌어졌습니다. 마른 하늘의 오줌벼락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한 교차로입니다. 차량 여러 대가 지금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네. 좌회선 차선에 서 있던 주황색 차량 조수석에서 어허. 상의탈의한 남성이 내리더니요. 신발도 신지 않고 바지춤을 잡고 벤츠 차량의 엉거주춤 다가가 소변을 보는 시늉을 합니다. 그 사이 파란불로 바뀐 신호에 이 차량이 급하게 직진을 하고 해당 남성은 또 엉거주춤 그 차량을 쫓아가다가 멈춰서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니, 저 무슨 일이에요? 저분이 왜 그랬답니까?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유도 알 수 없는 거죠. 뭐 문제가 있던 차량도 아닌데 갑자기 내려서 상의를 탈의하고 노상방뇨를 한 사건이었습니다. 저거는 죄가 된다면 어떤 죄입니까? 생각해보자면 이렇게 노상방뇨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거든요. 예. 만약 이 사람을 피하려다가 다른 2차, 3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 처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노상방뇨는 사실 뭐 길거리에 있는 나무나 뭐 전봇대 뭐 이런 등등일 텐데 저건 남의 차잖아요. 그렇죠. 남의 차에다가 저렇게 용변을 실제 봐서 차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럼 뭐 재물손괴 뭐 이런 건 아닙니까? 이 재물손괴라고 한다면은 그 물건의 효용을 떨어지게 한다거나 가치를 떨어지게 할 때 성립할 수 있어요. 만약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젖는 무언가에다가 이렇게 노상방뇨를 하면 재물손괴죄 충분히 성립 가능해 보이거든요.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이 쉽게 세척이 가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죠. 절대 이런 행동 해선 안 됩니다. 예, 저분이 혹시 잠에 취해 있었던 것이 인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인지 혹시 뭐 마약을 했던 것이 아닌지라는 이제 누리꾼들의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이 뭐 입건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데 저분 빨리 찾아서 뭔가 저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2차, 3차 또 다른 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지금 언급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음주 상태였던 것인지 혹은 만에 하나 어떤 약물에 중독된 상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필요해 보이거든요.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고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도로교통에 막심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빠른 확인 및 이에 따른 법적 처벌도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세상에 살다 별의별 일들이 참 많습니다.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떠오를 정도입니다.